나만 있어. 나만 잡은 거야. 나만 잡은 거야. 안 되지? 아, 가져왔는데. 끝났어. 아니 이걸 다 부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다 부르세요. 꼬마트라기 국회에서도 안 해봤어. 이렇게 해도 팔아. 뭐야 아빠 아빠 아니 누가 가자고 그랬어? 뭐? 일도 안 했어. 뭐? 목사님이 주말에요. 아무거나 누가 누가 잘 호응해 주시고 해주시는 분한테 선물 좀 많이 드릴게요. 아,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선물 주시는 분들 저런 분들은 선물을 안 드려요. 네. 2024년 5월 15일 나단 트로트 경기장에서 일란전구의 연합 야유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사님 모시고 우리는 이겼습니다! 이겼습니다! 자, 오늘 좋은 날씨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비 안 올 것 같은데. 비 안 올 것 같은데. 요즘 하나님께서 제 기도 응답을 엄청 빨리 해주셔요, 요즘. 생각만 해도 응답을 해주시기 때문에 오늘 좋은 날씨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아, 이제 제가 6개월의 구치소 생활을 마치고 또 첫 야외 예배를 갔는데 많은 인원들이 참여했으면 정말 좋을 뻔했는데 그렇지 못한 거는 조금 아쉬운 점이고 또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뭐 일이 있어서 못 오신 분도 있는데 다음에는 더 많은 인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우리 교구장님들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뭐 특별한 건 없고요. 하여튼간 오늘 오셨으니까 또 모든 근심 걱정은 다 내려놓고 또 우리가 열심히 또 한 몸 한 뜻을 가지고 또 이 체육대회를 왜 하느냐 여러분의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자,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는 게 있어요.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고린도전서 12장도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몸은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우리가 지체가 된단 말이에요. 각 지체가 마디가 이어져서 그 한 몸을 이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우장으로부터 구역장 또 구역원에 이르기까지 한 몸 한 뜻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임을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이에요. 몸을 이루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몸 된 우리가 지체로서 서로가 아플 때, 자, 귀가 아픈데 눈이, 뭐야, 자기는 아니라고 눈이 막, 흘기고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 지금 막 그 코가장 막 답답해서 막 미쳐 죽겠는데 머리에서는 말이야. 그래, 코는 아프니까 뭐 머리는 그냥 딴 생각하고 있으면 돼야 안 돼. 안 돼. 코가 아프면 다른데 머리도 어떻게 해요? 코가 아프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그 코를 빨리 고치도록 노력하는 것처럼 우리 마찬가지. 우리가 그리스도 한 몸을 이루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각 교구 안에 또 일남산 안에 각 교구와 또 구역과 또 그 구역원들이 있는데 일교구가 뭔 일 있다고 그래서 아이 우리 교구 아니니까 뭐 신경 안 쓴다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되고 정말 일남산에 속한 사람 중에 어느 한 사람이 아프거나 어느 한 사람이 어려움이 찾아왔다 우리가 정말 내 어떠한 문제인 것처럼 그것을 자각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함께 뭐요? 슬플 때는 슬퍼해주고 또 기쁠 때는 기뻐해줄 수 있는 우리 일남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구치소 안에서는 9명이 같이 살거든요. 한 방에 9명. 근데 그 거기는 그게 또 한 몸이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들어갔을 때는 뭐 거기 예수 믿는 사람도 뭐 한두 명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 대부분이니까 우리는 정말 각자 다른 환경, 각자 다른 가정을 가지고 있지만 그리스도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위에 우리가 한 몸이 한 뜻을 이루는 그 성령 안에서 한 몸을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에서 한 몸을 이루는 지체다. 그것을 꼭 잡아가시고 우리가 정말 새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일람선이 한독 한몸이 되어서 정말 목사님의 말씀에 깃발 아래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일람선 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정말 그리스도 한몸을 이루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위에 또한 일람선 아버지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일남선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떡이 되어서 정말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부족함 없는 저들에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날마다 충만함을 통하여서 정말 지체들을 서로 아끼며 사랑하며 정말 교제하며 주님 안에서 정말 기쁨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일남선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오늘 또 귀한 야유회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몸을 통하여 하나님 이제 먹고 또 놀고 또 아버지 여러가지 게임을 할 텐데 그곳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다치는 사람 없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로 또 서로 걱정하며 또 염려해주며 서로와 돕고 그런 하루를 살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후에 은혜를 함께하시길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야유회를 위해서 정말 여러분들 직장 생활 운동 안에 또 자기 시간 쪼개가면서 열심히 준비한 우리 또 임원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또 열심히 정말 이 모든 행사를 또 주관해서 하신 우리 회장님 하수 회장님 다음에 또 이 모든 게임마다 보면 작년에도 재미있었죠. 작년에도 안 재미있었어요? 재미없었나 보다. 안 재미있었어요? 작년에 재미있었어요? 안 재미있었어요? 재미있었잖아. 비 오는 가운데 우리가 그때 살겹살 구워먹고 하우스 안에서 또 오후에는 하나님이 비를 그치게 하여 주셔가지고 우리가 재밌게 놀았잖아요. 그걸 또 전배형 우리 그 체육부장이자 또 체육부장은 저기 계시네. 아 거기 계시니까 제가 안 보였잖아요. 여기 앞으로 나오세요. 앞으로. 아 우리 체육부장님은 얼굴마담입니다. 얼굴마담. 아, 체육부장님께 그냥 박수. 자, 오늘 한마디. 손이 무색하게 하시네. 우리 제육부장님이 또 애써주셨습니다. 또 거기에서 또 열일해주신 우리 또 회계님 또 우리 전세종 회계님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먹어주신 우리 교부장님 박순종 교부장님. 하여튼 여러분들 뭐 소개 안 했지만 또 알게 모르게 또 힘쓰고 애쓰신 분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이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영상부를 또 담당하실 영상 팀장 우리 오충관 장로님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또 애들도 같이 왔어요. 제가 애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 네 명을 낳았거든요. 그래서 한 명을 더 낳아볼까. 지금 제자리를 넘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교회에. 벌써 네 명을 가진 사람이 지금 두세 명은 되는 것 같아요. 두 가족. 그래서 한 명 더 낳아야 하나, 이거. 기대 중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오늘 즐거운 또 하루 되시고, 하나님께 또 영광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끝났죠? 우리 진행을 마
맡아주실 우리 전세도 우리 진행 부장님을 소개할 때 여러와 같은 뜨거운 박수와 할렐루야로 맞이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위해서 제가 좀 검색 좀 해보고 어떤 분들은 뭐 야유 예배다, 뭐 야외 예배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저 문구를 넣을 때도 맨 처음에 야유 예배였다가 마지막 직전에 야외 예배로 바꿨습니다 제가. 네, 그래서 야외 예배는 즉 뭐 밖에 나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한다는 뜻이고요. 야유에는 세상적으로 이렇게 놀러 간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됐고요. 또 오늘 이제 2024년 5월 15일 다산체육공원 축구장에서 오늘 이렇게 일남선 저기 야외 예배를 이제 진행을 맡게 된 전세종 회계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서 좀 도와주실 이것을 위해서 도와주실 저희 스텝 여러분들 좀 소개드릴게요. 저희 엄기진 집사님, 네, 이쪽으로 나오세요. 그리고 여기 장강재 집사님, 우리 체육위원회입니다. 체육위원회 장강재 집사님이고요. 정태영 집사님, 이쪽으로 오십시오. 그거 놔두시고 일로 오세요. 네, 그거 이제 저쪽에서 다 맡겨주시고 이쪽으로 오십시오. 여기 오늘 또 정태영 집사님이라고 여기 총무님이신데요. 오늘 이 진행에 대해서 좀 이렇게 다 도와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잘 따라와 주시고, 지금 보이시는 대로 앞에 선물이 포장하는 데만 해도 한 5시간 4시간 걸렸어요. 저 혼자 포장했어요. 그래서 좀 이게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렸는데, 또 여기서 이제 많이 호응도 해주시고 그러시는 분들께 선물 좀 많이 드릴게요. 그리고 요번에 26, 1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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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박장관님 인원 좀 체크해 주십시오. 네. 님이신데 저 태극기를 저렇게 준비해 보셨어요. 일남선에가지고 아주 갈란트가 있으십니다. 아까 이런 거에 갈란트가 있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하겠습니다. 그때 유치부들이나 뭐 초등부 애들이 뭐 이렇게 소외감을 좀 느낄 것 같아서 뭐 선물도 사실 이제 막 여러 가지 준비를 좀 많이 하려 하다 보니까 뭐 가장 좋은 게 뭐 이렇게 금전적인 뭐 돈이 제일 좋죠. 어떻게 보면. 근데 돈으로는 좀 줄 수는 없고 뭐 현상으로서 이제 보여지는 거 애들한테는 이제 선물 큰 거 이런 거 위주로 좀 준비했고요. 그 초등부나 이제 고학년 위주는 이제 상품권 문화상품권 이런 위주로 준비했고, 그리고 이제 성인분들은 여기 상품을 좀 많이 탈 수가 있어요. 성인분들도 좀 좋은 것들 좀 있고 또 상품권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 따라주시고 잘 해주시는 분들께 많은 상품 드릴게요. 그리고 일단은 오늘의 주제를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뭐 즉흥적으로 준비한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 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그래도 많이 따라와 주셨고 또 와이프 왔어? 40명. 아니 저기 아이들이 몇 명이에요? 안 될까요? 오신분 장관님 이쪽 오시고. 네, 들어가세요. 네. 잠깐만. 한 번만 이쪽 오세요. 랜덤이에요. 다 동그랗게 서주세요. 동그랗게. 아 잠시만요. 여기서 실적을 말씀드릴게요. 저학년 밑으로는 유치부로 하고 고학년, 4학년 이상은 그 초등부로 할게요. 아셨죠? 초등부. 4학년 이상은 초등부예요. 그리고 3학년 밑에는 유치부예요. 그리고 팀을 뽑을 때 성인은 나눌 거예요. 유치부 2명, 초등부 1명. 초등부 2명, 유치부 1명. 이런 식으로.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초등부 3명 안 됩니다. 유치부 3명도 안 되고요. 네. 지금 성인이 몇 명이라고 했죠, 아까? 23명? 22명? 그러면 8명씩 마칠게요, 8명씩. 이렇게 하면서 한번 쭉 가실게요. 둥글게. 이쪽 한쪽으로 돌아치고 둥글게 모르세요? 둥글게. 자, 한쪽으로 돌겠습니다. 한쪽으로. 둥글게.
둥글게 둥글게 손뼉 쳐야죠. 크게 크게 둥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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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성인 8명 성인 8명 8명 그리고 유치부하고 초등부에서 3명 자녀 3명 28명 24명 37이 지금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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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명 6명 3명 모아주세요 6명 3명 6명 3명 성인이 6명 들어가고 애들도 같이 들어가야 돼요 점시 들어갑니다. 애들 세 명 모아야 돼요. 애들 세 명 모아야 돼요. 애들 빨리 세 명 모으셔요. 애들 세 명 모으셔야 돼요. 이게 애들 세 명 모으셔야 돼요. 애들 세 명 모으셔야 돼요. 빨리 모으세요. 빨리 모으세요. 애들 세 명 모아야 돼요. 빨리 모은 팀 손 들어주세요. 빨리 모은 팀. 초등 한 명, 유치부 한 명, 유치부 모아야 돼. 됐어요? 다 모았어요? 이쪽으로. 다 대신 분, 다 대신 팀. 다 대신 팀. 초등 세 명 안 돼요. 초등 세 명 안 돼요. 아니야, 초등 세 명이잖아. 아, 초등, 내가 아까 중등부가 다 초등부라고. 안 돼. 섞어야 돼요. 섞어야 돼요. 한 명 내보내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한 명 교환하셔야 돼요. 네, 됐습니다. 거기 진행 됐죠? 그 저거 적어주세요. 저거. 자, 거기 안 됐어요. 거기 성립이 안 됐어요. 한 명 교환하셔야 돼요. 빨리 가셔야 돼요. 유치부하고 교환하셔야 돼요. 여기 한 명은 이쪽으로 가. 한 명은 이쪽으로 가. 400점. 점수에 따라서 일단 1등 상품이 있습니다. 오케이, 300점. 200점. 아이, 일단. 여기 다 됐어요? 다 됐어요? 네, 됐습니다. 그럼 잠깐만요. 거기 그대로 계세요. 스텝 여러분, 잠깐만 도와주세요. 같이. 가슴에다 붙여주세요, 가슴. 가슴에다가 본인 이름 적고 가슴에다 붙여주셔야 돼요. 저기 스텝 아이들도 다 참여해야 되는데요. 앞에다 붙여주십시오. 가슴에다 다 붙여주세요. 붙이고 이름 쓰는 게 더 낫지 않아요? 이거 종이 쓰레기도까지 다 버려주세요. 쓰레기. 일단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팀이 무슨 팀이죠? 팀 이름도 있다면? 자, 이름. 자, 이나가 됐어요. 네. 안 떨어져? 말 세게 비벼야 돼, 세게. 세게 비벼야 돼, 세게. 종이가 안 떨어지네. 저도 뭐 하나, 저도. 얘네 붙여. 팀에 붙이라고 해서. 자, 다 있습니다! 자, 거기 팀명. 여기 다 있어요! 팀명. 팀명이 뭐냐고? 팀명 몰라. 우리 사람. 예범팀 적어주시고 조장. 개구리. 나중에. 이게 테이프 있잖아요. 하나씩 빨리 좀 뒤에 나도 있잖아. 교회 지금 장로님들께서 직접 이렇게 방문을 해주셨네요. 아, 네. 선물 갖다 드릴게요. 선물 남자 거하고 여자 거 선물 있어요. 거기 유치부 선물로 유치부 선물로 하나씩 주세요. 유치부 선물로. 그거 말고 저거. 여기 지금 이제 가져가시고 지금 가위가위보 1등 있잖아요. 유치부잖아요. 그리고 일반상도 있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다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자, 1등 어느 쪽으로 가시겠습니까? 이긴 팀 두 팀입니다. 네, 예범이 쪽으로 가십시오. 자,
잠깐만요. 잠깐만요. 여기서 성인하고 초등부 유치부 나눌게요. 나눌게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성인 먼저 던지고 성인 선물하는 그냥 던지세요. 여기 이렇게. 아셨죠? 신발 던지기. 전체 똑같이 네, 하는 전체 거예요? 전체 다 던집니다. 네, 자. 잠깐만 초등부는 잠깐만요. 다음 판에 할게요. 몇 명 부를 거예요? 몇 명? 한 명씩만 가겠습니다. 1등만 정하겠습니다. 1등만 살아남는 세상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한 명만 정하겠어요. 한 명만. 너무 가혹해요. 신발 풀으세요. 거기까지 올라갑니다. 신발 저 스텝님 저기 저 구경하지 마시고 저기서 저기 저 거리 좀 재주세요. 자, 준비 시 장 어 안 속네요. 시작하면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네, 준비 시작. 신발 1등이 누구예요? 1등 빨간색 400점 주세요. 400점. 그리고 성인들 끝났어요. 성인들 좀 한쪽 가시고 성인들 가시고 자녀들 이쪽으로 오세요. 자녀들 신발 던질게요. 우리 집사님 선물 하나 주세요. 양말 선물 하나 주세요. 우지사님 선물 하나 주세요. 선물. 아예 끝났습니다. 우리는 연습 없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빨리 오세요. 지금 원래 게임을 좀 많이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빨리 진행을 할게요. 자, 예, 끝났어요. 여기 한번 선물 드렸고 여기 빨간색 400점 가세요. 잠깐만 이제 이쪽으로 나오세요. 어른들도 이쪽으로 나오시고 유치부 초등부 선물 갑니다. 던져주시고 저리 나가요. 준비하시고 빨리. 준비하시고 쏘세요. 오, 얘는 많이 던지네. 어디까지예요? 저 신발 누구예요? 영찬이 선물 하나 갈게요. 선물 영찬이 초등학생 몇 학년이에요? 4학년? 5학년? 문화상품권 하나 주세요. 문화상품권 가겠습니다. 저기 500점이죠? 500점 가겠습니다. 야, 500점. 못 모르겠네? 여기 하얀 팀인가 보다, 하얀 팀. 요, 회장님, 그 있는데. 거기다 써놔요, 그거. 문화상품권 하나 주시고, 영찬이. 그리고 500점 추가합니다. 거기 팀 500점 추가 잘 적고 계시죠? 잘 적고 계시죠? 요번 게임은 잘 선택하셔야 돼요. 잠깐만, 팀별로 다 서주시고, 여기 다 서야 돼요, 여기. 여기 딱 앉아주세요. 다 앉아주십시오. 목사님, 여기 영찬이 왼쪽으로 신방 한번 가주십시오. 네, 이쪽으로 오세요. 비와 비. 자, 요번에는 이번 게임은 작년에 너무 흥행을 했던 게임이 하나 있어요. 몸으로 말했는데요. 각 팀당 한 명이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근데 요것도 변형을 좀 했어요. 어떤 변형을 했냐면요. 성인들은 진짜 순수 몸으로 말해요. 설명하는 사람이. 그리고 초등부 이상은 6글자로 오픈을 해줍니다. 뭔 뜻인지 아시겠죠? 6글자를 오픈해야 되니까 맨 마지막 글자를 여기 각 그 팀한테 오픈해야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유치부들은 말로 해도 되고요. 6글자도 오픈해야 됩니다. 이해 가셨어요? 어떻게 설명하실 거? 그랬었나? 자, 나오시도록 설명하실 분 나오세요. 한 분씩 나오세요. 아니, 설명하실 분 한 분씩 나오세요. 여기 쉬운 게임이 있어요. 아무거나 골라주세요. 아, 의미 있습니다. 여기 팀이 여기 없어요. 이겼잖아. 빨리 하세요. 됐습니다.
풀면 안 돼요. 이거를 몰라. 이거를 이제 설명하신 분이죠. 몰라. 자, 자, 몰랐죠. 고르신 거는 스탠님 저쪽으로 가세요. 보지 마시고, 보지 말고, 여기 다 그대로 있어요. 아, 그대로 계세요. 여기 그대로 계세요. 그대로 계세요. 1번, 1번 팀, 1번 팀 진행합니다. 1번 팀 여기 요 뒤로 가서 뒤로 가세요. 장관실장님 뒤로 가주세요. 뒤로, 뒤로 가세요. 장관실장님 뒤로 가셔야지. 자, 자, 이거 보시면 안 돼요. 여기, 거기 보지 마시고, 이분들 안 보시게끔 잘 봐주세요. 자, 네, 몸으로 말해옵니다. 몸으로 말해요. 지금부터 100초, 100초 시작합니다. 100초 시간 좀 내주세요. 네. 네네네. 알려드리겠습니다. 알려드릴게요. 100초 시간 드립니다. 100초. 100초. 준비됐어요? 100초 됐어요? 잠깐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동물입니다. 동물. 동물 가겠습니다. 시작. 옆에서 방해하셔도 돼요. 보시고 방해하셔도 돼요. 야, 고양이! 정답! 원숭이! 하마! 악어! 캥거루! 캥거루 걸 어떻게 맞춰 이거를? 거북이! 하마! 하마! 100초, 몇 초 남았어요? 50초. 50초. 빨라. 패스! 패스는 한 번만 쓸 수 있습니다. 몸으로만 해. 시간 10초 남았을 때 얘기해 주세요. 공룡. 검치사님 이쪽 오세요. 아, 어디 가세요? 이쪽 오세요, 빨리. 염소. 염소 어떻게? 야, 저걸 어떻게 맞췄어? 아유. 옆에서 방해하셔도 돼요. 방해하셔도 돼. 원숭이. 10초 남았습니다. 원숭이. 당나귀, 당나귀. 라운드 2. 땡. 땡. 몇 문제예요? 점수 체크 좀 해주세요. 13개 아니야. 하나 틀렸죠. 하나 패스했잖아요. 15문제에서 하나. 아니, 여우 안 맞췄어. 여우 안 맞췄어요. 여우 패스해야 돼. 여우, 돼지. 패스한 거 세 개 빼셔야 돼요. 여기 맞췄어요. 맞췄어요. 여기서 맞췄어요? 네. 13개. 1300점 더 주세요. 1300점. 1300점은 요건 점수 다시 100초. 100초 시작. 이봤어. 이거 전부 다 사기꾼이 어떻게 나옵니까? 선생님.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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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넘겨주세요. 장실사님 넘겨주세요. 아, 몸으로 말했어요. 오케이. 마이너스 100점. 마이너스 100점. 아, 시간 남았습니다. 아까 그거요. 해도 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은행어! 은행이자! 낚시꾼! 낚시꾼 50초 남았습니다. 10초 남았습니다. 지휘자! 지휘자! 땡! 패스 없습니다. 13개! 1300점! 시작! 아, 이거 엄청 쉽다. 야호! 볼링!
옆에서 알려주지 마세요. 말 안 해줘. 아니, 형, 형, 형. 다 맞췄어. 이야. 한 문제. 보통수장 좋죠? 보통수장. 준비, 시작. 자전거! 오, 잘했어. 오토바이! 내가 이게 교통수단이에요? 포크레인! 포크레인! 오케이! 하는 거야. 말! 말! 아니야, 그거는. 아, 경찰차 말이여. 아이, 진짜. 아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아니, 통화 없어요, 통화 없어요. 맞춰야 돼요. 맞춰야 돼요. 경찰차. 경찰차. 아, 비켜. 아, 비켜봐요. 아, 앰뷸런스. 오케이. 아, 정답으로 해드릴게요. 네, 정답. 정답으로. 이게 교통수단은 아니잖아요. 몇 초 남았어요? 이제 10초 남았습니다. 네, 몇 문제야? 몇 문제? 제기차기 하겠습니다. 제기차기. 제기차기. 아까 말씀했던 거 아시겠죠? 성인은요, 총 3명 나오세요. 3명. 3명씩. 3명. 2명 나올게요. 2명씩 나오세요. 빨리. 2명씩만 나오세요. 2명씩. 찍고 있어요. 2명씩. 찍고 있어요. 전략적으로 가셔야 되는데, 전략적으로 한 개만 차도 500점 1000점 먹히고, 네. 바람이 많이 부는 관계로 전략적으로 가야 돼요. 이렇게 네. 둘이 잠깐만 좀 나와주세요. 사회자님 뒤로 좀 가세요. 한 팀씩 갈게요. 한 팀씩. 사회자님이 저쪽으로 좀 가요. 한 명씩 갈게요. 준비. 마이크 되니까. 500점 한 번 더. 500점, 1000점 갑니다. 1000점 주세요. 대사, 그 주함이 지금 2학년이거든요? 2학년이니까 한 개 하면 1000점 가요. 잘 아셔야 돼요.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준비, 시작! 하나, 1000점! 하세요. 둘, 셋, 넷, 레이저. 1400점 갑니다. 1400점. 그리고, 자, 이쪽이 몇 살이에요? 11살? 그럼 4학년이네요? 4학년은 500점입니다. 네, 가겠습니다. 여기서 같이 해보자. 500점. 자, 여기 500점짜리 또 500점 하겠습니다. 이쪽 주세요. 자, 준비. 2명씩만. 빨리 진행할게요. 네. 여기 하나 주세요, 여기. 갖고 계시지 마시고 제기 하나 주세요. 제기 주세요.
자, 제기 주시고. 야, 한번 차면 500점이에요. 예, 아, 예 보면 쳤으면 1000점인데 아쉽네요. 네네. 준비하시고, 쏘세요. 하나. 여긴 다시, 여긴 다시, 여기. 한 명씩 갔으니까, 한 명 쳤으니까. 네, 발로 차, 발로. 주문하세요. 발로 차면 돼. 500점, 500점입니다. 자, 풍선. 풍선 터뜨리가 있습니다. 풍선 터뜨리. 풍선 다 하나씩 주세요. 성인들 다 주세요. 자녀들도 다 주세요. 하나씩. 그 팀이 상대팀한테 터뜨리는 거예요. 막 발로 까고 그러지 마시고요. 자, 상대팀 터뜨려가지고 1분 안에 터뜨리는 아, 게임입니다. 네, 터뜨려주는 거예요. 상대팀 터뜨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유치부나 이런 애들은 터뜨리지 않겠지, 뭐. 성인들이. 나는 유치부만 터뜨릴 거야. 하나씩 다 주세요. 손으로 터뜨리면 안 됩니다. 손으로 터뜨리면 안 돼요. 발로 터뜨려주셔야 돼요. 발로 묶어주세요. 어, 야, 날아간다, 날아간다. 다 묶어주시고, 다 묶어주세요. 하나씩 다 구하셔서 묶어주세요. 묶어주세요. 야, 예본이 하나 묶어주세요. 이번에는 이 게임은 뭐냐면 이번 게임은 뭐냐면 성인이 남아있으면 100점이 가고요 유치부가 남아있으면 또 1000점이 가요. 네. 이제 아시겠죠? 아시겠죠? 손으로 터뜨리면 안돼요. 아무 발로 묶어주세요. 발목에 묶어주세요. 발목에. 자, 섹터는 여기 전체 다 할게요. 다 뛰어놀 수 있겠고 섹터는 다 할게요. 요원 안에서 빨리 싸워. 시간을 제드릴게요. 시간을 제가 드릴게요. 다 들어와요 이리. 자, 유치부는 다 들어와. 깐나내기는 알아주셔도 돼요. 아니 아니 여기 다 원 안으로 다 들어오세요. 아니, 뛰어놀게끔 하세요. 다 뛰어놀게끔. 자 지금부터 자 사회자 사회자 뭐 하는 거 빨리 나오지. 지금부터 아, 제가 시작하면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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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탈락시켜. 저기 밖으로 나갔어. 아니에요. 원 아니에요. 전체 섹터 다예요. 운동자 섹터 다예요. 운동자 섹터 다예요. 너 도망가볼지 그럼. 운동자 전체 다예요. 탈락하신 분 나가세요. 탈락하시면 이쪽 한쪽으로 빼주세요. 그만 박핀들 서주시고 아니요 그 끝까지 도망가면 어떡해. 그만 이거 탈락 박핀들 서주세요. 자 박핀들 나와주세요. 자 박핀들 나와주세요. 자 박핀들 나와주세요. 박핀들 나와주세요. 자 점수 좀 체크할게요. 점수 여기 노란색 몇 개 남았어요. 하나 몇 개 남았어요? 점수를 세줘. 조장님이 점수 세주세요. 조장님이 점수 안 되면 마이너스 갑니다. 여섯 개? 저기, 아, 저기, 천 점이죠? 천 점이면 몇 점이에요? 백. 하나, 둘, 셋, 넷, 다섯. 1500점. 여기 1500점. 1500점. 여기 1500점. 네. 자. 다쳤어요? 자 이쪽에 여기 누가 밟았어? 여기 애기 누가 밟았어? 자 누가 밟았어? 자 저기 이름이 뭐였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은찬 아니 은율이 문화상품권 하나 주세요. 문화상품권 하나 주세요. 네. 은율아 이제 문화상품권 받고 울지 마세요. 알았죠? 네. 울지 마시고 문화상품권 하나 주세요. 예 네, 저기 괜찮아. 아빠 갈게. 나중에. 형평성을 위해서 문화상품권 하나 주세요. 네. 여기 1500점이죠? 1500점 여기 적어주세요. 팀 이름하고 같이 얘기해주세요. 여기 점수 책. 네? 1400점 점수. 빨간색. 근데 팀 조장님 요번에 한번 얘기할게요. 다음 게임부터 팀 조장 그 팀명으로 얘기 안 하시면 마이너스 갑니다. 이제부터. 자유말. 몇 점이에요? 몇 점이에요? 천 점, 이천? 이천이백 점 아니에요? 이천이백 점. 네, 선물로 갑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야, 핸드폰. 핸드폰을, 핸드폰 많이 보면 안 돼. 아, 여기 두 명. 두 명이 점수 아니에요. 자, 600이, 600이. 일단 체크만 해주세요. 600이라. 가세요. 가세요. 이용호 지사님은 앞에도 안 드셨어요? 자, 자, 가자. 가자, 가자. 천천히. 빨리 들어와. 오, 천정. 천정, 천정. 천정, 천정. 천정. 됐어, 됐어. 천, 천이야, 천. 천. 점수에 포함 안 돼요. 하나, 500점, 500점. 아니, 아니, 아직 안 들어갔어요. 자, 아니, 여기 대진을 발표할게요, 대진. 대진 싸움이에요. 묵지로 할게요. 묵지로. 묵지. 묵지. 찌, 찌, 찌. 누가 먼저 할 거예요? 먼저 하실 거예요? 먼저 하실 거예요? 오케이. 자, 요번에 줄다리기입니다. 자, 장갑 다 준비해주시고. 장갑. 네. 조심하세요, 거기. 지사님, 안 다치게, 안 다치게 조심하세요. 네. 안 다치게 준비하세요. 안 다치게 준비하세요. 제가 이쪽으로 가야 될까요?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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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조금만 뒤로 갈게요. 조금만, 조금만 뒤로 갈게요. 조금만 뒤로 갈게요. 자. 줄이 짧은 건. 아, 뒤로 가야지, 뒤로 더. 자, 밟지 마세요. 자, 자, 준비, 제가 시작하면 무조건 시작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잠깐, 아유, 요, 땡기지 마세요. 아니, 아니, 그냥 그대로 할게요. 어차피 변칙이니까. 제가 준비 시작하면 시작해. 언제 시작할지 몰라요. 몇 초 하는 거예요? 몇 초 하는 거예요? 네? 몇 초? 제가 판단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자, 제가 준비하고 시작하면 시작합니다. 준비 시작. 거치게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하고 시작한다고 했잖아요. 이쪽으로 좀 땡겨.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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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밟아, 밟아. 아이, 됐어요? 시작! 자, 여기 3위! 시작! 끝났습니다! 제가 준비한 팀은 별로 없었는데, 아유, 대박이네. 조금 Thank you.
위치는 위험하니까 좀 그렇고 최종기가 가능하면 500점 가요. 네. 승리하게 불타서 위치도 괜찮지 않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자유마을팀 나오세요. 자유마을팀 나오세요. 자유마을팀 나오시고 두 분이 줄 돌려주시고 두 분이 돌려주시고 줄 자유점 플라벨도 100점에다가 플라벨 세우고 영향을 수동적으로 천점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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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점